내내 배우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연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연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다르세요. 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의 스타일이 혜진 씨 다른데요? 같은 경우는 그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저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는 막상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눈만 봐도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예, 너무 편하게 그냥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스타일이었다면 잘 지섭 씨 돼요? 같은 경우는 불안한데요? 현장에 와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 안 지섭 했다는 얘기. 씨는 아니 그게 분위기와 그 아니라 상황을 그렇죠. 느끼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섭 씨는 그러니까 전 솔직히 들어가기 전에 지섭 씨를 몇번 많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고 보니까 아 역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명불허전이다.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스타가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지섭 씨 첫날 이제 촬영한 첫 촬영 날 이제 저랑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지섭 씨가 본인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예진 씨 그러니까 수아 역할 예진 씨랑 그러니까 아들의 지환이가 제 멋진 골을 넣을 수 있게 정말 멋진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면 이 영화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 똑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차마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그쵸. 그걸 전체적인 그렇죠. 숲을 다 보고 오신 그렇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아, 역시 리스펙. 네, 너무 리스펙. 감동스러웠어요. 아, 굉장히 제가 정신적으로 되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거나 좀 고민스럽다거나 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저희 우리 대표님들보다도 지섭 씨한테 저는 더 상의도 많이 많이 하고 하고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받았던 그 가장 큰 위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었고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막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그 책을 받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소중한 사람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 그러니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저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당신께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외쳐볼까요? 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만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파이팅! 감독님,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작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두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